연하를 만나면 어떤 조건이냐? 여자가 지금 힘이 세다는 소리입니다. 세니까 힘이 센데 내가 존중할 사람을 못 만나는 거죠. 근데 내한테 내 말을 잘 듣는 사람을 만나려고 합니다. 역반전이 일어나는 거죠. 여자가 내 말을 잘 듣는 사람을 만나고자 하는 거예요. 그렇게 내 연하가 와갖고 누님 가다가 아주 내 말을 잘 듣거든요. 내가 어릴 때마다 지가 전부 다 알아서 다 하지 이러니까 봐라 걔 아는 겁니다. 에? 내가 나이 똑같은 사람을 만나니까 남자가 아이고 냄새하고 딱 힘을 주고 있게 샀지. 몇 분 이렇게 그런 데에다가 조금 내가 모면을 이렇게 느끼고 나면 그 다음에 내한테 잘하는 사람을 택하는 겁니다. 여기 나이가 많아서 내한테 잘하든 나이가 작아서 내한테 잘하든 여자들은 내한테 잘하는 사람한테 그게 붙게 돼 있어요. 여기 여자입니다. 사회 지금 자체가 지금 우리가 남자들이 힘이 지금 잃어버린 상태입니다. 그리고 여자를 한 번에 못 만나요. 내가 좀 어깨에 힘을 딱 주면은 여자가 가쁩니다. 그러니까 여자가 전부 다 지식을 갖추었다라는 얘기예요. 네 아이면 내가 못 사나 하거든요. 네 아이면 못 사나. 사회가 전부 다 담장을 다 헐어버리고 여성 상위 시대가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내가 존중하고 김 있어 살아야 되는 게 아니고 나를 위하는 사람을 만나는 겁니다. 문제는 여기 연하를 만났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냐. 연하가 그 연상을 만났죠. 이 사람은 헤어질 날이 언젠가를 딱 정해놓고 그 안에 내가 뭐를 할 건가 할 생각을 해야 돼요. 이 사람 분명히 헤어집니다. 오늘 이 사회에서 여자가 내 연하 남자를 같이 살면 연하 남자는 여자가 내가 멋진 남자를 만나기 전까지만 이해하고 사는 겁니다. 항상 내 앞에는 사람이 와요. 내 직위에 따라가지고 멋진 사람이 그때부터 위에 사람이 나타난단 말이죠. 멋진 사람은 밑에 있을 때 내 앞에 나타나는 게 아니고 네가 살아가면서 조금 스펙이 쌓이고 멋진 장소에 가잖아요. 거기에 가면 멋진 사람이 있어요. 왜 이 사람이 멋진 사람을 못 만났었느냐. 네가 멋진 장소에 가기 전에 지금 이 남자를 찾은 겁니다. 이렇게 멋진 사람이 없죠. 그런 데는 안 오거든요. 근데 이 연하를 만나갖고 내한테 잘하니까 데리고 살았다. 연하는 데리고 사는 거지 남편이 아니에요. 요 말 한다고 또 이상하게 나를 볼라. 그래도 할 수 없어요. 말은 바르게 해야지. 연하를 데리고 사는 겁니까? 이 남편은 데리고 사는 게 아니죠. 남편은 어떻게 살아요? 남편을 모시고 살죠. 연하는? 연하 모시고 삽니까? 연하는 데리고 사는 거예요. 이거 남편이 아닙니다. 필요에 따라서 지금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요거는 필요에 따라서 내가 긁어칠 때는 버린다라는 얘기입니다. 분명히 긁어칠 때가 옵니다. 요 때는 버려야 되는데 버리기가 만만치 않습니다. 잘 끌고 다니다가 버리면 끈 떨어지는 것 마냥 난 오해하라고 이래가지고 안 떨어지려고 난리가 나요. 그때 골치 아파 죽습니다. 이것 때문에 괜히 끌고 다니가지고 아주 걸림돌이 돼갖고 내가 좋은데 가지도 못하고 미치는 겁니다. 깐작거리고 이게 모지려는 거니까 내 떨어지면 모산을 것처럼 굴어요. 모지려는 놈이거든요. 응? 연상의 여자를 내가 이렇게 해서 그 밑에 들어가 사는 거는 내가 조금 모지려는 겁니다. 모지려니까 연상의 여자를 찾은 거예요. 그러니까 요 놈들 모지려는 짓을 정확하게 나중에 하게 돼 있습니다. 모지레고 연하고 동생 되는 것을
같이 한 침대에 자고 한 밥을 먹고 이러다 보니까 난주 니네가 되는 겁니다. 니네. 에? 아래가 위로 기타기 시작하면 정신 하나도 없어요. 지금 좋을 때는 말이죠. 아이고 니네 캐도 아이고 그럼 해놔놓고 나도 조금 싫어지죠. 조금 싫어지면 말다툼이 있고 그러죠. 그러면 니네 익하면 니가 나이가 몇 살인데 내한테 니네 간단 말이고. 딱 돌아가요 이게. 눈에 콩깍불 끼 있을 때하고 콩깍불이 벗었을 때하고는 한없이 다릅니다. 천지 차이가 나요. 예? 아 그래 요런 환경을 지금 많이들 겪고 있으면서 이 원리를 모르다 보니까 잣대를 못 대고 있는 거죠. 시간 지나면 정확하게 표시가 납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잘못된 만남이에요. 남녀는 남자가 권위가 있어야 되고 여자는 남자를 따를 줄 알아야 되고 그렇게 해서 보호받으면서 성장을 해서 나중에 자기 역할을 할 때 내조를 해가지고 이 남자가 크게 빛나게 해주는 그런 일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내 인생을 완성시키고 남자하고 잘 만나서 나의 일생을 잘 펼치고 가는 게 그게 인생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연하의 만남이 많다라고 해서 대세냥 그냥 넘어가면 앞으로 혼동의 시대가 곧 우리가 맞이할 텐데 그때는 의할 것이며 인자는 알 거는 바르게 알고 내가 힘이 없을 때는 도움받기도 하지만 이 누님이 나중에 자기 힘을 가졌을 때는 분명히 나한테 조금 이 구차는하리라. 그때는 내가 스스로 그때까지 내가 힘을 키워서 내가 물러나서 내 인생을 살며 그 누님을 감사히 여기리라. 이런 생각도 해야만 돼요. 그래야 네 인생이 꼬이지 않아. 어려울 때 만났다면 만나갖고 그때부터 니를 갖추면서 힘을 키워야 돼. 그래갖고 언제든지 내가 위에 사람이 어떤 다른 이념을 갖고 다른 이 생각을 할 때는 내가 그렇게 할 수 있도록 그는 걸림돌이 돼서는 안 되는 게라. 이해됩니까? 네.